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라는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나의 일상, 대전의 모습에 대해서 영상을 공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마스크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나 시장을 갈 때나 거리에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법이 생겼습니다. 시내버스 안에서는 기침은 옷소매로 해야 되고 대화는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마스크가 귀할 때의 일입니다.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것을 잘 모르던 할머니께서 버스에 타셨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를까 출발을 못하고 서성거렸습니다. 제가 얼른 여분의 마스크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여분의 마스크를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제가 자주 가는 대덕구의 중리시장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시장 안에서 먹지 않고 항상 배달을 해와서 먹습니다.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하고 시장에 들어갑니다. 요새는 시장에 들어갈 때 체온 체크도 하고 방역록도 써야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하고 대덕인 일호이라는 지역 카페 카드도 사용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장애화가 이야기라는 유튜브를 개설하여 전국에 장애를 가진 엄마들과 소통을 하며 서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